자, 이제 그 간섭 영상의 그 지표면 변이를 재는 것을 보여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노이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이즈. 잡음인데 그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는 잡음이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중요한 신호가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코헤런스는 두 개의 싸 영상이 얼마나 비슷한지를 보여드리는 영상이고요. 0에서 1 사이에 있고 1이면은 두 개가 똑같다. 0이면 완전히 다르다. 통계적으로 보여준 수치고요. 이 인싸 코헤런스를 이용해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을 매핑을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캘리포니아의 파세데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칼텍이 있고 칼텍 캠퍼스이고 여기에 그 건물 파괴를 했었어요. 여기 새로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건물을 파괴했었는데 이 건물이 파괴된 것이 마치 지진에 의해서 건물이 파괴된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해서 여기를 테스트 사이트로 잡고 일본의 에일로스 위성 자료를 이용해서 그 코헤런스가 변하는 것을 추적을 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빨갛게 다른 파란 배경에 비해서 빨간 픽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테스트 사이트 1이 아니라 테스트 사이트 2인데 보시면 1은 이제 뭐 전에 다른 건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건물이 없어졌고 이것을 레이더가 이렇게 잡아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은 아직도 그대로 살아있는데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죠. 하나의 픽셀 사이즈는 한 30m, 30m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해상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센시티비티가 좋아가지고 여기는 이제 가정집입니다. 가정주택인데 여기에 이렇게 마당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방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방을 늘리는 공사를 했는데 이 가정집에서 방을 늘리는 한 공사가 일본의 싸 위성의 데이터에 잡혔습니다. 이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고서 지진에 이제 적용을 해봅니다. 그래서 2011년 크라이스트처치 뉴질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으로 한 185명이 인명 피해가 있었고요. 그 지진에 의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지진 후에 3일 후에 얻어진 싸 영상을 가지고 이 저는 이제 데미지 프록시 맵이라 불러요. 원격 탐사를 통해서 얻어진 지도이기 때문에 데미지 맵은 아니고 데미지와 유사한 맵이다 해서 데미지 프록시 맵이라 부르는데 데미지 프록시 맵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당시에는 다른 것과 비교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도 모르고 틀린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난 후에 뉴질랜드는 선진국이에요. 아주 그 효율적인 정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지진 피해를 빨리 자료를 얻어서 취합해서 그 결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4개월 후에 얻어낸 이 그 데미지 존 맵인데 첫 번째 결과가 싸 영상에서 얻어진 이 데미지 프록시 맵과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동일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빨갛고 근데 여기는 초록색이고 근데 또 4개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8개월이 지난 후에 뉴질랜드 정부가 이 데미지 존 맵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레이더에서 얻은 영상과 더 비슷해졌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 싸 영상이 이런 가치가 있구나. 만약에 3일 후에 이런 맵을 만들어서 정부와 공유하고 그리고 정부나 대응하는 그 기관에서 지진에 대응하는 기관에서 이런 맵을 사용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을 가졌습니다. 또 이 영상은 멀리서 봤을 때만 이런 유사성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건 역시 구글 어스에 오버랩 시킨 건데 줌인을 하면은
개개의 건물이 어떤 효과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각 픽셀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그 유명한 크라이스트처치 카티드럴이고 성당이고 성당이 무너진 첨탑이 무너진 것이 잡혔고 그리고 여기는 그 급한 경사면이 지진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린 부분인데 레이더 영상에 잡혔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액화 현상.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무른 부분은 마치 액체처럼 행동을 하다가 거기서 실트가 나오고 마치 홍수가 난 것처럼 근데 그 점토 같은 것들이 지표면을 덮는 그런 액화 현상이 크라이스트처치에 많이 일어나는데 액화 현상에 의한 변화는 그 전자기적으로 전자기적인 그 다이렉트릭 컨스턴트라고 하는데 그 전자기적인 성질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싸 영상에서 아주 쉽게 잡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진뿐만 아니라 태풍에 대한 피해도 싸 영상으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는 그 슈퍼 태풍 하이엔이 2013년 11월에 필리핀을 강타했는데 카테고리 5였고 아주 강력한 태풍이었죠. 그래서 지금 보면 그 태풍의 눈이 아주 예쁘게 원으로 나타나 있고 그 데이터가 이태리에서 얻은 이태리 코스모 스카이맷이라는 그 사 미션에서 얻은 데이터를 이용을 한 것이고 그 태풍의 규모를 보면 이게 40바이 50km 정도 되는 그 레이더 영상인데 거의 태풍의 눈과 흡사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태풍의 눈이 바로 그 레이더 영상이 찍은 자리를 뚫고 지나갔어요. 가장 피해가 큰 부분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타클로반이라는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그때 얻은 이 데미지 팍스 맵은 이 안에 보시듯이 이렇게 작은 픽셀로도 다 분포해서 어느 부분에 건물이 무너졌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때 유럽의 코페르니쿠스 이머전시 맵핑 서비스라고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그 번갈아 가면서 그 전과 후의 광학 영상을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폴리곤을 만들어냅니다. 그 이 다각형을 만들어서 이 무너진 건물의 위치를 나타내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이제 광학 영상을 사용하기 때문에 구름 때문에 다 보진 못하고 이렇게 작은 부분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이더 지도를 만드는 동안에 이렇게 작은 부분만 거기에서는 작업을 할 수 있었고 하지만 이 작은 부분을 비교해 보면 레이더에서 만든 이 빨간 픽셀이 그쪽에서 만든 이 하늘색 그 건물의 무너진 건물의 위치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같은 데이터 소스이지만 뉴욕 타임스에 퍼블리시된 결과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핑크색으로 약간 바꿨는데 비교가 용이하도록 노란색과 빨간색의 그 이번에는 색이 채워진 이 폴리곤 빌딩들의 로케이션이 역시 그 레이더에서 추출한 그 이 핑크색 픽셀의 위치와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 뉴욕타임즈에 나온 결과는 이 부분만 역시 광학 영상이기 때문에 구름이 없는 부분만 작업이 가능했었는데 역시 레이더 영상은 그 범위보다 더 훨씬 더 큰 범위를 커버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작년에 있었던 규모 7.8의 네팔 지진으로 가보겠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그 네팔 지역의 산등성에 있는 마을이 초토화된 것을 보여주는데 이 지진으로 8,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 경제적인 피해는 네팔 GDP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아주 처참한 결과였는데요. 이 가옥들이 그 산등성에 있는 집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네팔에는 그 산속에 작은 마을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다시 보여드리겠는데 이태리 데이터, 커스모스카임의 사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약 50 by 50km 정도의 이 데미지 프록시 맵이고요. 처음에 만든 이 지도를 보면서 처음에는 여기에 있는 픽셀들이 전부 다 그 false alarm, 그러니까 잘못된 결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Google Earth에 덮어놓고 확대를 해보니까 여기에 전부 다 마을이 있는 거예요. 작은 마을들이 이 험준한 산맥 안에 띄엄띄엄 퍼져 있어서 그런 형태의 군락을 이루고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 많은 집들이 무너졌고 그리고 많은 산사태가 있었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만든 이유는 뒤에는 이제 카트만두 수도가 있는 그 베이슨인데 그곳에는 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디에 어느 건물이 무너졌는지 쉽게 빨리 알고 할 수 있지만 이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은 통신도 두절되고 길도 끊기고 한 상황에서 집이 무너져서 혹시 갇혀 있으면 그러면 레이더 형상으로 빨리 어느 부분에 더 큰 피해가 났는지를 알아내서 공유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쪽에서 찍은 사진을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많은 영상은 나사 웹사이트 메인 웹사이트에도 올라와 있고 JPL 메인 웹사이트에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맵을 만들었을 때 지난해 5월에만 전 세계적으로 약 2,500회가 넘는 다운로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백타포라고 그 히스토릭 시티인데 그 카트만두의 약간 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거기에 가장 큰 피해가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GEAR, Geotechnical Extreme Event Reconnaissance Team이 가서 그때 갔을 때 저희가 만든 맵을 역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그 위치에 가서 그 거리에서 사진을 찍은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길을 따라서 가다가 여기에 이렇게 빨간 블럽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건물이 많이 무너졌고 사실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로 들어가면 건물이 더 추가로 붕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 경계에서 사진을 찍고 돌아서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픽셀이 있는 이 중심부까지는 많은 경우에 들어가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그림과 이 맵과 이 자료들은 그 당시에 지난해 11월 14일자 이코노미스트지에도 소개가 됐었습니다. 건물의 붕괴뿐만 아니라 사이 영상의 그 코헤런스 체인지를 보면 산사태도 잡을 수 있는데 여기는 그 랑탕 밸리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 산맥에 아주 그 트래킹하기에 유명한 장소, 아름답고 그리고 트래킹하기에 유명한 장소인데 여기에 이 밸리를 따라서 이 계곡을 따라서 마을들이 있는데 마을들이 다 사람들이 고립되거나 또는 랑탕 빌리지라고 하는 곳은 아예 다 묻혔어요. 이 산사태로 인해서 그 약 50채 정도의 가옥이 있던 이 작은 점들이 가옥인데 이 산사태로 인해서 다 묻히게 됩니다. 여기에 나온 산사태는 산사태의 범위가 산사태 혹은 눈사태의 범위가 보시면 이렇게 검은색 또는 흰색으로 나와 있는데 사 영상에서 잡은 범위를 잡으면 비슷하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산사태의 범위도 찾아내는데 사 영상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 영상은 실제로 대응하는 기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월드뷰라고 하는 그 센서를 운영하는 디지털 글로브 혹시 들어보셨나요? 디지털 글로브에서 운영하는 그 광학 위성이 위성에 한번 사진 찍으면 그 범위가 이 정도 됩니다. 한 12km 정도. 그런데 사 영상에 얻은 범위는 훨씬 더 넓고 구름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더 큰 피해가 있었는지를 알면
이 친구들이 자신들의 위성을 어느 방향으로 해서 어두운 부분에 사진을 찍어야 되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디지털 글로브에서 저희 사 영상을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스와스비트를 가지고 다른 곳을 이미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 위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거든요. 자, 계속 지진인데 더 최근에 일어난 올해 8월 24일에 일어난 규모 6.2의 이태리 중부 지진입니다. 마을이 황폐화되었고 그 구조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지진을 위해서 만든 이 건물이 파괴된 지도 Damage Box Map을 보시면 이거는 일본 위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지도고 그리고 이거는 이태리 위성을 가지고 만들어낸 지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Copernicus Emergency Mapping Service에서 사람들이 광학 영상을 보고 만들어낸 지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진 후 약 3일 후에 만들어낸 지도 부분은 이 정도를 커버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태리와 일본 위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지도의 범위는 이렇게 더 큰 범위를 커버를 하였습니다. 아까는 규모 6.2였고요. 이제는 지난달 말에 10월 30일에 발생한 6.6 이태리 중부에 계속 큰 지진이 많이 있었죠. 우리 나라의 경주 지진과도 비슷한 시기에 맞물려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6.6 지진이 났을 때는 이태리 그 사 영상을 이번에는 더 고해상도에 그전엔 3m를 가지고 했는데 이제는 1m 영상을 가지고 이전엔 30m의 데미지 팍스 맵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5m의 데미지 팍스 맵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긴 노르치아라는 그 오래된 타운이고 거기에 있는 이 성당이 무너진 곳이 이 부분이고 그 밖에도 다른 부분이 무너진 곳을 이 코페르니쿠스에서 이렇게 폴리곤으로 잡아냈고 레이더에서 얻어낸 영상은 이렇게 자세한 부분을 다 변화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월드뷰의 before와 after 이미지고 이 폴리곤은 코페르니쿠스 프로덕트입니다. 그 데미지 프락시 맵은 그 아리아 내가 설명드렸는데 아리아 프로젝트의 그 서버에 있어서 누구든지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예를 보면 이 건물이 이렇게 있던 게 천정이 무너졌는데 코페르니쿠스 프로젝트에서는 이 데미지는 잡아내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사람이 보는 것이니까 광학 영상의 비포 앤 애프터를 이렇게 분명히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혹은 뭐 사람이 피로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지만 레이더의 영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레이더가 보는 거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만 규명이 된다면 그 레이더 영상 안에서는 동일한 품질로 동일한 조건으로 잡아내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 영상이 유용한 것을 이제까지 보셨는데 지금까지 저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어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로부터 우리는 시간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사 영상이 얼마나 빨리 얻어질 수 있느냐 이것인데 사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사 미션은 보신 것처럼 지난 1992년 ERS를 시작으로 지금 이거는 이제 컬러 코드가 expand 짧은 파장이고 약간 긴 파장 그리고 더 긴 파장인데 여기 보시면 COMSAT 5-6는 이제 우리나라의 사 위성이고요. 그리고 Cosmos Games은 이태리 사 위성이고 테라사는 독일 거고 NVSAT Sentinel 이거는 유럽이고 그리고 레이더셋은 캐나다 겁니다. 그리고 사우콤은 아르헨티나 거고 텐더멜 역시 독일 거고
나사에서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위성이 있는데 나사와 인도의 우주국에서 함께 계획하고 있는 위성이 나이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사는 S밴드와 L밴드를 동시에 운용할 것이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회색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인데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린 SAR 영상을 하나의 위성관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현재 운영 중인 다른 SAR 위성들을 다 데이터를 얻고 그리고 데이터에 빨리 접근만 가능하다면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린 이미 12시간 내에 이 중에 하나의 SAR 위성이 우리의 위를 날아가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는 벌써 12시간 내에 SAR 위성이 오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 많아지는 SAR 위성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지고 있고 이 SAR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더 많은 SAR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하고 SAR 데이터를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지금 행성 탐사에 SAR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보여드렸고 그리고 구름을 투과하고 밤에도 이미징할 수 있는 SAR는 홍수 매핑에도 이용하고 달의 수치표 모형을 제작하는 데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 또는 화산에 의해서 그 지표면 변이를 아주 정확하게 거의 밀리미터 단위까지도 그리고 지하수에 의한 지표면 변화도 잴 수 있었고 그리고 재난에 의한 건물의 붕괴가 어느 지역에 얼만큼 더 심각하게 있었는지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이 내용들은 ARIA 프로젝트 Advanced Rapid Imaging and Analysis라고 JPL과 칼텍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고 저는 역시 나이사 미션에도 참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의 이 펀딩은 그 나사의 디자스터 프로그램에서 제공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강연이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